제 옆에는 강제동원,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 대표를 맡고 계신 이국원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이미 고생도 많으시고 바쁘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아니, 국민들 편안하게 해야 될 텐데, 네. 오히려 그 근심 걱정만 팍팍 던져주니까 여러모로 힘듭니다. 그 36 개묘 참사라는 것이 이제는 아예 보편화된 일반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 개묘 국치, 국치. 네. 국치.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정의가 뒤집어진 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의가 뒤집어진 날, 네. 그러니까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이 아니라 네. 가해자들을 완벽하게 명예 회복시킨 날이다. 대한민국 행정부가 대한민국 사법부 결정을 뒤집은 날이다. 네. 118년 전에는 일본의 그 무력 강압에 의해서 우리 외교권이 빼앗겼다고 하면 네. 그게 이제 을사 누각이죠. 예. 1905년. 네. 예예. 그런데 이번에는 주권국인 대한민국이 네. 스스로 자국민에 대한 외교 보호권을 포기한 날이다. 네. 정말 대한민국 외교에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자기 선언한 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표님 예상하셨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나올지를? 일본의 그 성의 있는 네. 요구 또 어느 때보다도 일본이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다. 라고 해서 설마 이 정도까지야라고 생각을 했었었죠. 네. 또 이 한일관 문제가 워낙 그 국민 정서에 민감한 문제여서 이렇게 쉽게 그렇게까지 하기는 좀 어려울 말이에요. 것이다라고 했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 그래서 야 이렇게도 할 수 있나? 이건 뭐 조선 총독부 발표라고 하면 이해가 될까? 어떻게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렇게 할 수 있지? 가해자의 배상 책임을 피해국이 대신한다? 저는 이제 대단한 가치관 혼동이 일어날 것 같아요. 잘 아는 청소년들한테는 네. 오늘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저는 이제 무엇보다 외국인들이 볼 때 한일간 역사를 잘 모르는 분들은 그렇죠. 아마 지나가면 그 한국이 가해자이고 미국이 피해자, 아 일본이 피해자인가? 아 한국이 저렇게까지 그렇지. 고분고분하고 일본의 요구를 말 한마디 못하고 다 들어주는 걸 보면 아마 한국이 뭐 큰 잘못을 했거나 네. 그랬던 모양이다. 아, 요구하지도 않은 것도 지금 해주는 거 아니에요? 요구도 안 했는데. 아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이건 뭐 무엇과도 뭐 비교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2015년 그 한일 일본군 위안부 그 합의가 매우 굴욕적이었고 네. 또 박근혜 때요. 예예. 예. 그로 인해서 결국 박근혜 정권이 이제 그 몰락하게 되는 네, 무너졌죠. 그, 한 계기가 됐었는데 네. 그때는 뭐 평가는 다르지만 네. 일본 정부가 직접적으로 10억 엔이라고는 돈도 내고. 그렇죠. 또, 그, 외무상의 대신 대독 하긴 했지만 총리 명의의 사과문도 있었거든요. 네. 아, 그런데 이건 뭐 사과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그 사건은 사실 판결이 당시 있었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었거든요. 맞아요. 네. 예. 그런데 이것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최고 법원에서 배상 판결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과도 없어. 배상도 없어. 뭐 합의문도 없어. 공동 발표도 없어. 그러니까 한국은 안 해도 될 것을 다 하고 일본은 하는 것이 없으니까 공동 발표도 없고 문서 한 장도 없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백기투항이고 일본은 가만히 앉아서 다 얻는 다 받아먹은 거지 그냥. 예, 예. 일본 아가리에 갖다 바친 거 아니에요 완전히 그냥 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 완전히 그 뭐 주권을 포기한 것이고 사법주권을 포기한 것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법원이 내린 판결을 법치 입만 열면 법치를 강조해온 우리 윤석열 정부가 그 법원의 판결에 침을 뱉은 것이다. 자해 행위를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대표님께서는 그 강제동원 이 피해자 문제로 계속해서 다뤄오셨죠. 양금도 할머니하고 일본 법원도 다녀오셨고 예. 또 미쓰비시 중공업하고 또
직접 수차례 협상도 하셨고요. 네. 예. 그때 그 과정은 어땠습니까? 지금 뭐 피해 할머니들을 만난 것이 지금 딱 올해가 20년인데요. 네. 그때 이제 2003년 그때는 저는 오마이뉴스 뭐 기자로 일하고 있던 중에 취재 중에 일제 강제동 피해자들의 문제가 있는 것을 이제 처음 네. 알게 됐어요. 네. 저한테는 이제 적지 않은 충격이었었죠.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일제 시대 문제는 교과서에나 있는 얘기인 줄로 알았었는데. 아, 광복이 지금 몇십 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아직까지 이렇게 있다라는 것. 네. 더군다나 이제 일본도 일본이지만 우리 정부, 우리 사회는 이 문제에 이렇게도 무관심했나. 그래서 그 지금 연로와 신피해 당사자들 유족들이 힘겨운 그 투쟁을 하는 걸 보고 네. 저한테는 뭐 상당히 좀 충격이었었습니다. 네. 그 뒤로 피해자들을 뭐 여러 차례 만날 기회가 있었고 예. 뭐 일본도 다녀오고 취재도 하고 그때만 하더라도 할머니들이 일본에서 뭐 재판을 아직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제가 고등법원 재판 현장에 갔었는데 저한테 이제 또 하나 충격인 제 앞에도 수많은 방송 카메라와 그 취재 기자들이 있었고 네. 저는 그 중에 한 사람 그 중에 몇 사람들은 우리 특파원들이 있겠지 네.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국내 언론에 보도된 걸 보니까 정말 그 단신으로 취급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자범보다도 못한 기사 취급을 하는 것 같아서, 야, 이러고도 일본 가서 재판 이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느냐. 우리 외교부도 저런 재판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런 관심도 없고. 관심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 어려운 소송을 돕고 있는 그 소수의 일본의 그 민주적인 시민들. 그분들 동향 파악이나 하고 저 사람들 만나지 말아라. 저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이다. 몇 년도죠? 그때가 저희가 2006년, 7년이었었습니다. 그럼 이명박 때군요? 아, 예, 예. 그걸 보고서, 야, 이거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거. 결국 이제 고등법원까지 판결이 끝나고 나서. 네. 아, 이거 자칫하면 역사 속으로 완전히 매장되기가 쉽겠다 해서 제가 이제 더 이상 뭐 기자로서 뭐 역할들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2008년도에 이제 뭐 기자를 그만두고 뭐 지금 시민단체 미쓰비시 협상 과정도 직접 참여했었습니까? 그랬습니다. 2010년부터 12년까지 그때는 어떤 내용들이 오갔어요? 그러니까 민간단체에서 하신 거죠? 양금덕 할머니하고 예, 예, 피해자들하고 예, 비록 일본 소송에서는 졌지만 이 피해 할머니들 문제를 일본 시민단체들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왔었고 아, 그랬어요? 예, 예. 저희도 이제 당신은 이제 근로중심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이름이었습니다만 미쓰비시가 자동차 팔라고 국내 시장에 네. 진출해 있었을 때 매일같이 그 앞에서 1인실을 하면서 이 기업이 전범 기업이고 더군다나 광주는 피해자들이 살고 있는데 면전 앞에서 자동차 한 대 더 팔겠다고 하는 이 악덕 기업 그대로 놔둘 수 있느냐 하고 뭐 별이별 1인 시위 서명운동 네. 네. 그때 마침 일본에서 피해 할머니들한테 후생연금 탈퇴수당금이라고 해가지고 99엔 우리 돈으로 딱 1,000원을 지급을 했었거든요. 99엔. 그래서 이제 가진 방법을 했더니 미쯔비시가 이제 재판 후에 일어나고 있는 일종의 불매운동이랄지 그 반미쯔비시 운동의 부담을 느껴서 그러면 협상에 나서겠다 했었습니다. 아, 예. 그게 이제 전범기업 중에서도 미쯔비시가 당시 일제 10만 명을 동원했던 제1의 전범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해방 이후로 처음으로 협상장에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10만 명을 동원했어요. 그 당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을 때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업입니다. 그걸 다 자출해 간 거 아니에요? 모아놓고서 맞습니다. 국민들을 예, 예, 예 여자들을 위안부 보내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의 그 정말 그 피와 뼈를 쌓아서 만든 성장한 기업이 미쯔비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16차례의 공식적인 협상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전회담, 중간회담까지 하면 31차례 2년 동안 만났는데, 결국 이제 협상은 저희들이 결렬을 시켰습니다. 미쯔비시가 이제 무성의한 태도로 나와서. 그때 정부는 뭘 했습니까? 예, 저는 아쉬운 것이 당시 예. 외교부에 또 이명박 정권 때입니다. 네. 정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비록 예. 민간단체가 협상을 끌어냈지만 정부 공조가 필요하다. 상황에 대한 정보 공유도 필요하고 예. 그다음에 정부가 뒷배경으로 있다고 했었을 때 협상력이 더 든든하니까 예. 그런데 외면을 썼습니다. 철저하게. 아예요? 아예 외면을 썼습니다. 기껏 한다라고 하는 것이 협상단이 도쿄로 가면 네. 숙소나 협상장까지 그 차량 편의는 제공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아, 그 차량 편이야. 저희들이 하면 되는 것이고. 아이고, 그 대중교통 이용하면 되는. 아, 그렇죠. 대한민국 외교부와 대한민국 정부가 기껏 그 차량 편이라 하는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서 이제 손절했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쯔비시 입장에서는 아, 저거 시간 끌면 되겠다라고 했고 결국 이제 무성의한 태도로 나왔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는 미쯔비시가 사실 A4 용지 한 장 가득 찬 사과문 초안까지 저희들한테 냈었고요. 그랬어요. 그랬습니다. 그 법원 판결에서 비록 뭐 피해 할머니들이 직위는 했었습니다만 강제 동원, 강제 노동, 그 다음에 임금 미지급 사실을 모두 하나하나 적었었습니다. 아, 그럼 갖고 계시나요? 그걸 지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게, 다만. 그게 다 이제 대법원에 제출됐던 거군요, 그러면은. 아, 예, 예. 하여튼 다만, 강제, 연행 강제 노동이라고 하는 직접적 표현이 빠져 있어서, 야, 이거 왜 안 넣냐. 아, 이거 부족하다 하고 잠시 보류해 둔 것이었었고, 그 다음에 미쯔비시 씨가 그랬던 것이 돈을 내겠다라고 있었습니다. 아. 다만, 피해자들한테 직접적으로 그 돈을 못 내니까, 일본에 공부하러 간 한국 유학생들한테 장학기금을 내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때 나왔던 얘기구나. 맞습니다. 아, 지금 이게. 그래서 제가 충격을 느꼈던 것이 지난 6일 정부 발표를 보고 아니 이건 10년 전에 우리한테 야 무슨 소리냐 피해 할머니들을 놔둔 채 엉뚱하게 장학금 얘기 꺼낸 그 의도 자체가 불순한 야 어떻게 그렇게 야비할 수 있느냐 이건 검토할 가치도 없다 하면서 폐기 처분했던 것이 한일 그동안 우리 윤석열 정부가 열심히 일본과 협상해서 그 결과물이라고 이렇게 내놓으니까 저희가 볼 때는 우습기 짝이 없는 것 아닙니까? 걔네들 그 안을 그냥 받아서 얘기해 준 거구만 그냥. 그러니까 미쯔비시가 떡고물이나 먹고 떨어져라. 예, 시민단체로부터도 그 얼토당토 하는 것이라고 해가지고 퇴짜 맞은 그 안을 한일 이 협상의 결과물로 주워 먹었구만 그냥. 예예. 예. 이제 지금은 미쯔비시가 아니라 일본 경제단체 연합회라고 해가지고 경단연에서 예예예. 예. 아... 그러니까 10년 전에 상해 올랐다가 이미 그 쉬어버린 그 나무를 지금 10년 후에 다시 상해 올린 것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외교인지 이게 협상인지 우리 외교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인지. 아니 대표님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미쯔비가 사과하고 다 해결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니 같은 시기에 같은 현장에 갔는데 중국 사람 핏값하고 조선 사람 핏값하고 왜 목숨값이 틀려야 합니까? 저는 이것이 대한민국 외교 그 무능 값이다. 이건 대한민국 외교력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 우리가 지금 끌려간 것도 억울한데 중국 사람보다 못한 대접 이 또 다른 이중 차별을 받는 것 이거 대한민국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 선례가 중국 피해자들 있으니까 왜 중국은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지 않냐고 당당하게 따져도 부족할 판에 그거 다 눈감아버리고 그냥 다 내줘버리니까 아 이게 정말 아니 만약에 그런다고 한다면은 정부가 그 잘못 건드느니 아예 손 대지 말든가 대지 말고 놔두든가 아니면 그 협상을 저희 민간단체 그렇지. 시민단체한테 맡기든가 시민단체도 이런 협상은 안 하지 않습니까? 2018년에 하여튼간에 대법원에서 우리가 승소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시민단체라든가 피해자 할머니들, 피해자분들이 그래도 좀 기대를 갖고 계셨겠어요? 아, 당연히 나죠. 대법원 판결이면 다 된 줄 알았었죠. 그 다음에 후속 무슨 절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고 이 사건을 맡고 있는 대리인조차도 변호사님들조차도 아니 이게 지금 새로 법공부를 하고 있듯이 무슨 압류니 매각명령이니 무슨 뭐 항고에 재항고에 그리고 무슨 뭐 제3자 대위변제 일반인들이 이걸 어떻게 이거 다 압니까? 아니, 대법원 판례가 판결이 났으니까 그대로 예, 그냥 예. 그 미쓰비시에서 내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근데 그걸 대한민국 국가가 맡고 있는 거예요? 미쯔비시나 일본 정부 월토당토하는 적반하장 태도도 문제이지만 일본 정부가 그렇게 용기와 배짱을 부릴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그 밑바탕을 지금 제공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피해자들을 이렇게 멸시하고 망신 주고 모욕 주고 완전히 등을 돌리고 있으니까 기고만장해가지고 미쯔비시나 일본 정부가 더 오히려 큰 소리 치고 도둑놈이 그 회초리 든다고 지금 꼭 거꾸로 아닙니까? 대법원에서 그런 판결이 났으면 행정부는
집행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때 문재인 정부 때도 안 한 겁니까? 문재인 정부는 이제 일정은 좀 그 외교 또 뭐 국가 간의 관계가 있다 보니까 일본은 뭐 사죄 이것들을 요구, 일본이 이제 일단 2019년 수출 규제 조치라고 하는 부당한 네. 경제보복 조치를 취해 그때 나왔죠 바로 이게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사실 뭐 상대가 뭐 저렇게 나오는 뭐 상황에서 어떻게 하지 못하는 저는 이제 그, 저, 한계도 좀 있었다고 봅니다. 네. 뭐 물론 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네. 뭐, 그 점도 뭐, 네. 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는 아주 뭐, 거꾸로 적극적으로 지금 매우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니라 전범기업 또는 이제 일본 정부를 위해서. 그 대표적인 것이 지난해 7월 달에. 윤석열 정부는 피해자들, 우리나라 국민인 피해자들을 위해서 활동한 게 아니라. 예, 예.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와 일본 정부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아, 예, 그렇습니다.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일본 정부의 용역회사 아닌가 싶을 정도로. 윤석열 정부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지난 7월, 지난해 7월 26일 외교부가 지금 대법원 담당 재판부에 네. 의견서라고 하는 것을 제출을 했어요. 지금 현재 대법원에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지금 뭐 사과도 않고 만나자서 얘기해보자라고는 그 협상에도 응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미쯔비시가 국내에 가지고 있는 상표권, 특허권에 대해서 압류했었고 이것을 매각하기 위해서 마지막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 현금화 명령 제한고 사건이 지금 대부분에 계류 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이 매각하라. 이미 하급심에서는 매각 결정을 냈던 것인데 미쯔비시가 이제 항고, 재항고에서 지금 대부분에 계류 중이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7월 달에 그 판결 사실상 보류해 달라라고 일종의 압력을 넣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 정부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지금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이거든요. 물론 합법을 가장했었습니다만 네. 그 합법이 언제 생겼냐면은 박근혜 정권 시절에 사법농단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양승태 국 네. 맞습니다. 아 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을 탔던 것이죠. 그때 이 판결 나면 한일관 큰일 난다 해가지고 재판 못 하도록 6년 동안 대부분에 뭐 묶어뒀었고 정말 촛불 항쟁이 없었으면은 좀 대부분 판결도 없을 판이었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판결만 하면 되는데 이 판결 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던 것 아닙니까? 이건 정말 야 해도 정부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더 치졸한 사건이 있습니다. 네, 뭡니까? 지난 11월 말에 외교부가 양금덕 할머니의 대한민국 인권상 그다음에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 네. 이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최종 후보로 추천을 했는데 맞아요. 외교부가 국민의 안건 심사 과정에서 부처 의견이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그거 무산시켜 버렸지 않습니까? 외교부가 31년 동안 이 법정 투쟁을 하고 있는 양금덕 할머니 95세 할머니한테 상을 자기들이 추천을 못할 망정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렇게 어설픈 조직입니까? 그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우리나라 인권 분야의 그 최고 자격을 가지고 있는 그 대통령 직속기구 아닙니까? 거기에서 심사를 거쳐서 최종 후보로 올렸는데 그 상마저 못 받게 선악위에 있던 것을 빼앗아버리는 정권이 바로 윤석열 정권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못되고 정말 폐륜 정권을 네. 처음 봅니다. 용서하실 수 없겠네요. 한 말씀. 자, 우리 정부가 피해자들을 이렇게 망신주고 모욕하고 능욕하고 짓밟고 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가 뭐가 두렵고 뭐가 다급하겠습니까? 뒤에서 실실 웃을 것 아닙니까? 글쎄 말이에요. 이런 대우를 당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나 미쯔비시한테도 이런 취급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막대한 적은 없습니다. 이 정권 말고는. 참담합니다. 토요일 날 집회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2차 범국민 대회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1차 범국민 대회는 뭐 참관을 했습니다만은 네. 그날 저는 이제 네. 광주에서 네. 광주 충장로에서 이제 범국민 예. 서명운동 선포식을 갖느라고 아. 광주에서 그날 맞았었습니다. 지금 그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이 지금 몇 분이나 생존해 계십니까? 전체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이 한 200만 정도 됐던가요? 제 기억에. 뭐, 국내외 동원 피해자들을 당시 뭐 2,400만 명 정도 인구 규모에서 네. 합계 추산으로는
뭐 거의 700만 명에 아, 700만 명인가? 제가 예, 국내 있습니다. 동원자가 이제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제 국외 동원자 중심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건 이제 아예 간주를 안 해서 지금 그렇습니다만 예, 예. 그리고 이제 국외 동원자만 하더라도 100만 명이 훨씬 넘죠. 예. 그런데 저 이제 최근에 제가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정보공개 신청 자료에 의하면 네. 1월 현재 국외 동원자 중에서 생존자가 1200명 남짓에 불과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광복 78년 동안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이제 겨우 남아 계신 분들이 1000명 남짓한 분들밖에 지금 생존해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그럼 주소지라든가 성명 다 파악이 돼 있나요? 이제 정부는 그 자료를 가지고 있죠. 정부는요? 예, 예. 뭐 이제 저희는 뭐 사적인 정보에서 그러니까 가지고 그분들이 지금 소송을 다 거신 상태인가요? 아니요. 그분 중에서 이제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 중에서 실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0.07%에 불과합니다. 잘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잘 모르시고 그다음에 입증할 자료를 당시 나라까지 뺏겼던 상황에서 입증할 자료가 없고 그다음에 이미 연로에서 지금 병마에 신음하고 있는데 그렇죠. 법원 문턱을 오갈 힘, 지금 처지도 아니고 자식들은 다 도해주로 떨어져 나가서 살고 또 변호사 일일이 선임할 수도 없고 또 더군다나 지금 이긴 재판도 정부가 이렇게 능멸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은 수십 년, 그 수년간의 재판을 통해서 이긴다 한들 이거 암달을 장담할 수도 없고 이 양금덕 할머니 같은 분은 진짜 대단하신 분이네요. 31년 동안 이 싸움을 포기했던 것 양금덕 할머니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돈이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이 싸움 진짜 포기했다. 그렇지. 일본으로부터 사죄 한마디 듣고자 하는 것이 내 마지막 소원이다. 지난 9월 달 박진 장관이 양금덕 할머니를 만나러 광주를 찾았었어요. 네. 그때 양금덕 할머니가 정말 맞춤법 제대로 맞지 않는 것이지만 정말 꼭꼭 눌러서 박진 장관한테 쓴 편지가 있습니다. 뭐 어떤 거? 내가 정말 흘린 눈물을 세자고 하면 그 눈물로 배 한 척도 띄었을 것이다. 내 마지막 소원은 일본으로부터 사죄를 받는 것이다. 내가 만약 일본이 아니라 남이 주는 돈을 대신 받았을 경우에 일본이 이 양금덕을 어떻게 알겠느냐 얼마나 일본한테 우스운 취급을 당하겠느냐 이 말을 꼭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전해달라 그러고 나서 박진 장관 가서 한 일이 뭡니까 두 달 동안 연락 투절이다가 했던 일이 양금덕 할머니 인권상 그 다음에 국민훈장 이거 박탈시킨 것 아닙니까 이 발표하기 전에 뭐 피해자분들 자기가 만나서 설득했다 그러는데 설득이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만 했던 것이죠. 뭐라 그랬습니까? 보여주기 쇼만 한 것이죠. 이렇게 하면 만났다? 돈 받을 수 있다. 만났다. 예예 만났다 보여준 것이죠. 외교부 관리가 와서 했겠네요, 그러니까. 아 예 그렇습니다. 지난 1월 12일 국회에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만 네. 저희는 이제 피해자 측을 대리해서 토론자로 초청을 받았는데. 예. 전날이 되도록 발제문을 제공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이유냐 그랬더니 보안을 이거로 줄 수 없다 이거. 그러면 왜 불렀습니까? 이거 피해자마저 들러리 세운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소통입니까? 어떻게 설명입니까? 쉽게 말해서 내 말 하는 대로 당신들은 듣기만 해라. 예. 당신들 얘기는 들을 생각 애초에 없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러고서도 무슨 피해자들한테 설명을 충분히 했느니 소통을 오랫동안 해왔느니 저는 언어폭력입니다. 언어폭력. 저는 합법을 가장한 국가의 또 다른 가해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네, 편지 사진이 지금 나와 있네요. 네. 양금덕 할머니는 어디로 끌려가셨던 분이에요? 전투기를 만드는 미쯔비시 중공업 비행기 공장으로 끌려갔었습니다. 언제? 그때 초등학교 6학년, 지금 국민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할머니한테는 졸업장이 없습니다. 6학년 때 일본인 교장 선생이 너 일본에 가면 공부도 할 수 있고 중학교도 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많이 끌려갔어. 예. 그런데 양금덕 할머니가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반장을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어요. 이 할머니한테는 얼마나 공부를 하고 싶겠어요. 갔다 오면 내가 학교 선생님도 할 수 있겠다라는 꿈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속여서 갔던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장도 없는 이 양금덕 할머니 그 마지막 소원을 정부가 이렇게 두 번, 세 번 짓밟고 있죠. 언제 가셨었죠? 양금덕 할머니가 그때가 전쟁 막판인 1944년 5월 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17개월 동안 강제 노동을 했고 인구만큼 못 받았고 때마침 또 불행히도 그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네. 그 건물 더미에 갇혀가지고 옆구리에 상처까지 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귀환하시게 된 거예요? 45년 10월 달에 이제 뒤늦게 귀환을 했었었죠.
그런데 이 근로중생제 피해 할머니들이 아픔이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해방 이후에는 그 여성에 대한 어떤 당시 그 사회적 어떤 저 우리 인식이 좀 그에 미치지 못해서 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로 인식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제대로 결혼도 못하고 결혼했다고 하더라도 이혼당하고 또 결혼해서 이혼은 아니지만 사실상 남편이 두 집 살림하고 양금도 할머니 남편이 10여 년 동안 바깥 살림해서 거기서 낳은 아들 셋을 데리고 할머니한테 뒤늦게 왔지 않습니까? 이스라린 여성으로서는 말할 수 없는 이 수모를 겪어가면서 정말 고군분투에서 얻은 2018년 그 역사적 결과물을 윤석열 정부가 짓밟아 버렸군요. 그냥 아예 완전히 뒤집어 그 일본은 배상 책임을 뒤집어 쓴 것입니다. 양금당 할머니가 공들여 쌓은 탑을 네. 밥상을 그냥 통째로 뒤집어 엎는 것이죠 지금. 자 대표님께서는 하여튼 양금당 할머니라든가 강제 동원 피해 대상자들하고 함께 쭉 한 20여 년 동안 싸워오셨는데 향후 계획 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좌절하거나 멈출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그렇게 싸워오셨고 이것까지 만들어냈는데 윤석열 정권에서 이걸 완전히 짓밟아 버렸잖아요. 아까 뭐 폐륜이라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 굴욕적인 구걸에 구걸하면서도 다 내줘버린 이 해법 폐기시켜야죠. 예. 예. 그리고 정부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뭐 법률적으로도 이미 다른 일도 교통사고 나가지고 접촉사고 나고 난 것은 보험사가 대신 돈 지급하는 것 피해자가 예.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 사건은 틀립니다. 이건 불법 행위에 대한 위자료 소송이거든요. 네. 그래서 당사자 동의가 없는 한 제3자가 주고 싶어도 그 돈은 줄 수 없고 아포처리나 정부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군요. 아 예예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법률적으로도 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일본의 망신만 다 상하고 또 정부 의도도 관철되지 못하리라고 보고 네. 그다음에 이 정권 지금 임기까지 가다가는 이제 더 큰일 날 일들이 앞으로 속속 뭐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더 큰 일일 텐데. 어떤 더 큰 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임기 1년도 안 돼서 지금 뭐 셀 수 없을 만큼 지금 뭐 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지금 이게 꼭 그 박근혜 정부 그 퇴진 그 꼭 그 전 상황의 어떤 분위기를 느끼거든요. 제가 얼마 전 이제 그 현장 목공 일을 하시는 한 분을 만났는데. 네. 그분들이 이제 보통 그 크게 그 정치 뉴스에는 그냥 뭐 주변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었대요. 네. 아, 그랬는데 요즘은 TV 뉴스만 나오면 그 앞에서 귀를 쫑긋 하면서 지금 강제동 문제하고 관련해가지고 모두 한마디씩 뱉고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 저변에는 지금 그 깔린 네. 지금 뭐 이번 정부 해법에 대한 민심이 저는 지금 좀 심상치 않다고 봅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도 지금 갤럽 조사에서도 59%가 지금 막 네. 반대한다고 됐고 찬성한 사람은 35%에 불과한데 네. 저는 저 지금 끌어오는 민심을 한 곳으로 하나씩 모으면 네. 저는 정부 이거 해법을 폐기시킬 뿐만 아니라 저는 잘못된 것 다시 원상태로 되돌리고 그다음에 당당하게 이것은 지금 이 법원의 판결이거든요. 그렇죠. 법원의 판결을 국가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없애거나 소멸시킬 수 있는 그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행정부에서.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급해 할 것이 아니라 예. 차근차근 국민의 마음을 모으면 저는 반드시 원상태로 되돌릴 뿐만 아니라 또 민족 정기도 다시 되살릴 수 있는 기회를 저는 뭐 가지려고 봅니다. 우리 양금덕 할머니가 그렇게 고통 속에서 싸워왔던 과정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 뭐 그런 말씀도 되겠네요. 결국은요. 예예 예, 그렇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촛불 집회 하시나요? 아 예 그렇습니다. 광주에서도 하시고. 예예 예, 그렇습니다. 이번 뭐 토요일날 또 광주 저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네. 3차 번국민 대회 또 그 다음 주에는 4차 번국민 대회. 몇 시에 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오후 4시. 4시입니다. 아, 예. 촛불 행동하고 또 그 전에 하시는 거군요. 아 예예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 하시고 그 다음에 촛불. 아 예예 예,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떨어뜨리는 국격을 네. 95세
초등학교 졸업장도 없는 양금덕 할머니가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살리고 있습니다. 네. 이 싸움에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은 함께 손을 잡아주실 것을 네, 부탁드립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예, 예, 힘내시고요. 예. 항상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였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